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펜하고 내 손하고 이렇게 일자예요. 그럼 일자일 때 내가 가로를 쓰면 굵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펜이 많이 누워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려오는 핵은 가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펜의 위치를 이렇게 니은자로 잡아요. 기역, 그죠? 자, 이렇게 펜이 위치가 90도로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내려오는 핵이 굵어집니다. 그러면 옆으로 가는 핵이 가늘어져요. 그래서 펜의 위치를 딱 잡고 이대로 쓰면 글씨 자체가 딱딱하고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쓰는 필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평상시는 딱 요 정도 45도 기울기 이렇게 쓰는데 이제 저글씨를 쓰실 때는 두껍게 할 때는 펜의 위치를 무조건 눕힙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눕히든 일자형으로 눕히든 그래서 눕혀서 쓰다가 내가 가늘게 할 때만 어디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바짝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간단하게 써볼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연필 잡듯이 써서 힘을 주는 순간 이 끝이 망가져요. 그럼 망가지면 계속 굵은 채만 나오고 아니면 펜촉이 갈라지는 느낌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꿈이란 단어 하나만 써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다가 내려오면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아, 별 차이가 없네. 그럼 내가 좀 더 덧칠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내려온 핵까지 다 굵어요. 그럴 때 이래 쓰다가 또 펜 위치 바꿨다가 또 썼다가 내가 펜을 계속 위치를 바꿔줍니다.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내가 전체를 다 굵게 쓰고 싶으면 펜의 위치가 수평이었다가 수직이었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써볼게요. 그러면 너 쓰다가 내가 가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바짝 세워요. 이렇게